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2023년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금화교 꽃을 따고 있습니다. 텃밭에 100장 정도 심어놓고서는 아침마다 이렇게 금화교 꽃을 딴답니다. 미처 못 따는 금화교 꽃은 이렇게 시르다가 변해갔고요. 와, 이게 계속 심어놓으면은 두 달, 세 달을 넘게 금화교는 딴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쪽으로 보면은요, 제가 왜 핸드폰을 금화교 꽃잎 따다가 핸드폰을 열었느냐 하면은 이쪽에 텃밭이라고 그러기보다는 웃밭인데요. 제가 여기에다가 호박 모종을 다섯 개를 이쪽에는 호박 모종 보통 이제 한 100개 정도 심어 놓는데 제가 이쪽에 한 고랑에 다섯 개를 심어 놨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개를 심어 놨는데요. 이게 완전히 넝쿨이 이쪽으로 탁 넝쿨이 호박 넝쿨이 완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호박이 막 주렁주렁 그냥 이 주먹나무에 완전 주렁주렁 열리면서 와, 무게를 다 못 이겨가지고 뚝뚝 떨어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호박은 그러는 것 같아요. 한두 개만 심어놔도 이게 자꾸만 넝쿨을 벗어가면서 다 점령했어요. 나무를 하나를.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애호박은 가을에 가을 호박이 되는 거고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저희 집도 밭 하나를, 텃밭 하나를 다 점령해 버렸답니다. 호박이. 그리고 이쪽에 노가구이도 제가 심어놨더니 노가구이도 넝쿨 타가 이거 주먹나무 타고 올라가가지고 다 점령하고요. 텃밭에는 보통 심어놓기만 하면은 이렇게 막 다 점령해 놓는 것 같아요. 오빠한테 금화교 꽃잎 따야지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다. 아, 이쪽에 목수국 좀 볼까요? 목수국이 엄청 커가지고 막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목수국은 그렇게 됐고요. 꽃봄의 꼬리꽃도 요즘 피기 시작해가지고 아, 예쁘더라고요. 그런 거 텃밭에다가 한번 심어놔 보세요. 요거는 꽃봄의 꼬리꽃 야생한데요. 이거 엄청 많이 굴라기로 제가 심어놨더니 이렇게나 예쁘게 꽃들이 핀답니다. 야생화 꽃이고요. 이 금전화도, 꽃차 만드는 금전화도 많이 심어놨더니 가을에 실컷 꽃 구경은 한답니다. 이쪽으로 내려올까요? 집으로다가 이제 집은 날씨도 좋죠. 칸나꽃은 엄청도 많이 자라네. 예쁘긴 예뻐요. 여기 오늘 물 주는 시간 이제 그렇게 비가 와도 이 화분에 물을 줘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보통 1시간 정도 물을 줬고요. 여기에 쫙 내가 물 줬고 여기에 그리고 상사 꽃 피기 시작했다고 영상 찍으면서 예쁘게 이 굴라기로다가 꽃이 피니까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상사 꽃이.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오늘은 수요일 화성시 서부누림센터 난타, 중급반 난타 종강이 있는 날이랍니다. 요 상사꽃 예쁘죠? 굴라기로 다 이렇게 심어놨더니 여기에서 이렇게 분홍색 상사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종강 마치면은 일일초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기 시작해갖고 야생화 꽃들은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예쁜 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면은 이쪽에는 이제 할미꽃 모종서부터 다할리아 모종서부터 너무나 예쁘는데 내가 좋아하는 엄청 큰 다할리아 예쁘지 않나요? 오늘은 영상 5분위로 찍고서는 나의 할리아 할 거랍니다. 이거는 다할리아 꽃이고요. 예쁘죠? 요거는 백일홍 꽃이고요. 예쁘죠? 이제 요거는 해바라기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활발하게 축제 아닌 축제를 집에서 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쁘니까. 이쪽에 금화국꽃도 여기저기에 심어놨더니 완전 예쁘죠. 한바탕 영상 찍으면서 아삭이 고추서부터 오이넝쿨서부터 더덕꽃서부터 더덕은 완전 다 꽃피기 시작해갖고요. 요 속에 벌레 하나씩이 다 들어있어요. 벌레가 아니라 꿀벌. 요게 더덕 밭이에요. 텃밭에 심어놓은 더덕. 예쁘죠? 5분 35초로 오늘도 영상 찍으면서 바오스미농원에서 2시간 일할 겁니다. 지금부터 2시간 일하기 시작! 하고 제가 난타 수업 갈 거예요. 매미가 완전 맴맴맴맴 하며. 여기가 바오스미농원이랍니다. 대롱나무 꽃 찍으면서 오늘의 영상 끝! 예쁘죠? 목베기롱입니다. 안녕! 5분만 찍는다 그랬는데 6분 12초가 된다. 무편집으로 올립니다. 안녕!